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전통 소부장 종목 중에서 하나 좀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조금 이제 움직임이 있었던 테크잉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TSMC, 삼성전자, 뭐 인텔이 어떤 3파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인텔이 약간 이제 내부 회계 기준을 좀 바꾼다는 좀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부 파운드리 모델 설명회를 갖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업을 분리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회계 기준을 좀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인텔 내부의 파운드리 모델 적용 시에 파운드리 매출 같은 경우가 약 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조 정도가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좀 이위 싸움을 다투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이건 회계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 테크윙이라는 회사가 지금 2016년 5월부터 인텔을 좀 신규 고객사로 갖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조금 호재성 뉴스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부터 좀 테크윙 자체 특히 이제 전통 소부장 업체 중에서 조금씩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테크윙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좀 인텔에 관련된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좀 자체적인 이슈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진출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테스트를 좀 담당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관련된 장비 공급을 좀 추진 중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라이센스가 좀 필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급성장하는 좀 시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의 크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21년에 우리나라 돈, 미국 돈으로 봤을 때 한 440억 달러 정도 되는 시장이었습니다만 2027년 약 한 6년 뒤로는 한 807억 달러 정도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평균 한 11% 이상의 성장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뭐 자율주행 관련된 뭐 칩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전력관리 반도체라든지 마이크롤 컨트롤 유닛 같은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관련된 좀 제품 같은 경우도 연평균 한 7에서 8% 정도 성장 예상되기 때문에 테크윙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 좀 제가 볼 때는 진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상으로 약간 좀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좀 길게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좀 누워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부담 없이 매수가 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매밴드를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에 매수하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9,400원, 손절가는 6,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통적인 소부장 주죠. 테크윙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 약간 주가는 올라온 상황이지만 여전히 부담은 없는 자리다라는 전략 전해주셨고요. 9,400원대까지 1차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